스님을 혼내준 호랑이. 청담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체험단이죠. 청담 스님께서 30대 중반 나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스님은 봄이나 가을에 설악산 봉정암에서 수행하시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봉정암에 눈이 너무 내려 살수 없었고, 겨울에는 식량이 떨어지면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늦가일이 되면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봉정암을 다른 스님들과 함께 내려와야 했다고 합니다. 봉정암은 설악산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암자지요. 봉정암에서 기도하면 극락에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특히 할머니 신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랍니다. 거기에는 부처님 진신사리탑도 있는데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지요. 그 해에도 청담스님은 유수 스님과 함께 늦가을이 되어 대청봉을 넘어 산길도 없는 오색 약수터를 넘어 낙산사 홍련암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낙산사는 바닷가에 있는 강원도 해변에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절이지요. 그래서 암자인 홍련암은 절벽 위에 얹혀 있어 소라 고등처럼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홍련암 간생 보살님은 하루 종일 파도 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청담 스님은 비탈진 산 기슭을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져 손목을 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홍련암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산골 마을에 들어. 어떤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침을 놓을 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러시오? 청담 스님이 빈 손목을 보여주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침을 놓을 줄 알지만 이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저기 이장집이 있으니 같이 가봅시다. 청담 스님은 노인을 따라 이장집으로 갔습니다. 청담 스님은 이장에게 인사를 하고 마루에 앉아 노인에게 침을 맞았습니다. 노인이 침을 다 놓고 나서 물었습니다. 스님들은 어느 절에 계신 분들입니까? 설악산 봉정함에 살다가 겨울에는 살수 없어 낙산사 홍렴암으로 가려고 산길도 없는 약수터 쪽으로 오다가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노인은 물끄러이 젊은 청담 스님과 유수 스님을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에는 진짜 공부하는 스님들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봉정함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은 스님은 아니지만 절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사였습니다. 거사란 남자신도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 노인의 얼굴은 늙은이답지 않게 해맑았습니다. 말투도 겸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청담 스님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절과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그의 봉정함에서 몇달 동안의 만배를 했습니다. 만배를 하고 나니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옆에 스님이 하니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이장이 떡과 술과 안주를 내왔습니다. 스님들은 떡만 먹고 노인은 술한 잔에 안주를 씹더니 봉정왕에 얽힌 이야기를 길게 풀어 넣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실타래가 풀어지듯 술술했습니다. 몇대 전후 일이었습니다. 봉정암에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 아무런 행동이나 거침없이 하는 스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술도 먹고 여자도 보고 법당에 애불도 하지 않는 속인이나 다름없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되지 못한 노인보다 못한 스님이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마을로 탁발을 와서 곡물이 걷어지면 저 이집에 혼자 사는 가부집으로 가곤 했습니다.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스님과 가부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그때 우리 마을에 십만이가 살았지요마침 그 십만이는 봉정함에 산신기도를 하려고 올라갔습니다.실제로 십만이는 봉정함에서 산삼을 캐게 해달라고. 산신에게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봉정암 스님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신마니아스님을 오랜만에 만나 밤늦도록 이야기하다가 한 방을 둘러난 아랫방 입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방에서 자던 스님이 일어나 "에휴, 재수 없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만이가 놀라 깨어나 왜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투덜거렸습니다. 한참 맛있게 잠을 자는데 어떤 영감이 나타나 야단을 치지 뭐요. 스님의 얘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염이 허연 영감이 꿈속에 나타나 내가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내 식구를 보내어. 너를 혼내 주겠다. 꼭 야단을 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심만이는 다시 잠을 청하면서 그 노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만이도 스님의 못된 행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만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누웠습니다. 참에는 못할망정 고약한지구 그런데 또 얼마 지나자 아랫방 문이 뜯겨지는 소리가 와장창 들렸습니다. 신만이는 또 놀라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랫방에서 자던 스님은 보이지 않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으르렁으르렁 산골짜기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바로 나가지 못하고 주위가 잠잠해졌을 때야 나가보니 스님은 온데간대였고 봉정한 마당에는 사람의 피가 흩뿌러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야 십만인은 서둘러 오세암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세암에 다 와서 숨을 고르는데 십만인은 또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스님의 찢겨진 시신이 큰 바위 밑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님만 화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부도 배틀에 앉아 잠을 잤다가 문을 뜯고 내민 호랑이 앞발에 머리를 한 움큼 뽑혀 대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꼭 잠겨 몸이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아 목숨만은 건졌던 것입니다. 스님들께서 수행을 잘 하시는 것같아 봉정함이 보통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봉정함을 지키는 호랑이군요. 그렇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부디 나라를 구하신 서산, 사명 같은 큰 스님이 되십시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침농값을 받지 않고 마을로 먼저 내려갔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 청담 스님과 유수 스님은 다시 봉정암으로 올라가 참혹하게 죽은 스님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고 그의 여름은 봉정암에서 나지 않고 묘향산 선령대로. 같다고 합니다. 정찬주 굴 스님 바랑소국 동하 중에서 삼각산 도선사에 청담 스님이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4 0대 거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이 한창 신혼생활인데 낮에는 부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만 졌다면 하 갑자기 부인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된 합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답. 집 앞에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거사님의 사연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청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아무래도 두분 사이는 전생에 깊은 언결이 있는데도 합니다. 두 분의 언결을 풀어야 합니다. 스님, 언결이라뇨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자고 있는 부인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간생 보사를 연보라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참회를 하십시오. 엉결이 다 풀릴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거사님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넘은 자신이 젊은 아내에게 절을 올리려니까 너무 민망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겁니다. 젠장,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이렇게 살면 살았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이른 새벽까지 잠자리를 설치던 거사님은 몇 번을 주저하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저를 세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생보사를 마음으로 간절히 애우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웠지. 그날부터 밤마다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잠적어 있는 아내를 향해 삼배를 올리고 간세인보살 연보를 하면서 마음으로 잘못을 빌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 그날 밤도 아내를 향해 삼배를 하고 간세인보살을 연보라며 잘못을 비는데 순간 밑바닥에서 울컥 소름이 복받쳤습니다.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원안을 지었기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가? 거사님은 슬픔이 터져 나오며 눈물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순간 잠자고 있던 부인이 잠꼬대 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휴, 잘못했다니 할수 없죠. 그래요. 깜짝 놀란 거사님은 혹시 아내가 깨어있는가 하긴 했지만, 그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장꼬대를한 이후로 부인을 향한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부부 금술은 더욱 깊어져 얼마 후에는 자식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향한 간절한 참회와 간생 보살 연보로 힘이 서로에게 얽힌 원하는 업보를 빨리 풀어준 것이겠죠. 어느 중년 의 여성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불자님은 고등학생 아들과 자꾸 마찰이 생겼습니다. 점점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아들이 성격이 자꾸 삐딱 하게 변해 갔습니다. 오래전 안 절에 다녔던 불자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도 서로 오해와 상처만 생길 뿐이었죠. 불자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위하여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방을 향해서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처음 몇달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성격이 편안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아가 기도의 힘 덕분인지 집안의 일들이 훨씬 안정되고 평온해졌습니다. 불교신문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꿈에서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소위 현실이라는 것도 그대로 꿈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다. 지금 살고 있는 생시가 바로 꿈이라고 하면 벌쩍 뛰면서 아니라고 대들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 꿈이 영원한 꿈인데도 꿈인 줄 모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똑같기 때문이다. 꿈에서도 연애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서 손자를 보고하여 잘 산다. 이처럼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세계나 생시의 일들이 너무도 같기 때문에 그 꿈을 깨기 전까지는 그게 꿈인 줄 모르는 것이다. 꿈 속에서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산소 수소가 있으며 온 우주가 다 거기 있다. 꿈에서도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고 추나 추동 사 시절이 있어서 날씨가 차고 더우며 어린 애들 낳아서 키워보면 어려서부터 점점 자라서 커간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어떻게 꿈인 줄로 알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렇게 하다가 꿈을 깨어 골라치면 시간은 불과 몇 분도 채안 된다. 인생이 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꿈이다. 꿈으로 한 일. 그게 사실로 한게 아니고 모두 거짓말로 한 것이다. 성불했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다. 성불 아닌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불했다는 말이 있는 거지. 성불해야겠다는 말까지도 그게 꿈이다. 정말 실상 자리에서 보면 제대로 돼 있으니 꿈꿀 사람도 없다. 사람이 자는 시간도 대체로 하룻밤에 7시간 내지 8시간이므로 내가 잠이 든전 시간 동안에 꿈을 꾸었다고 해도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꿈속에 들어가서는 8시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 경험한 시간은 닷새 사는 때도 있고 한달 사는 때, 한해 사는 때, 몇해 사는 때, 까닥 잘못하면 한 평생을 사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밤을 새어가며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여덟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꿈에 들어가서는 일평생이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루나 반나절 꿈도 꾸지만은 저녁마다 일평생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생시에 반나절 꿈도 꾸지만은 저녁마다 일평생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생시의 반 시간보다 꿈 속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게 된다. 꿈과 현실이 똑같은 것은 다한 마음이기, 세계이기 때문이다. 꿈을 꿀 때에도 이 몸뚱이 처자 재산을 다 그대로 놓아두고. 마음만 나아가서 꿈세계를 창조해 놓는다. 꿈을 깰 때에도 꿈속에 있던 몸뚱이 재산처자를 만들어서 꿈하고 똑같은 세계를 만든다. 꿈만 꿈이 아니라 꿈 아닌 것도 꿈이다. 망상은 꿈을 이룬다. 이것은 곧 주가는 객관을 좋아 한다는 실증을 말하는 것이다. 주관밖에 객관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관이 곧 객관이며 객관이 곧 주관이다. 뜨겁고 찬 것이 불과 물에 있을 수 없다. 주객이 둘이 아니므로 우리의 인식 밖에 기둥과 기둥이 있을 수 없으며 기둥과 기둥의 모양 밖에 인식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관을 쉬어 버린 때에는 객관도 없어지고 많은 것이다. 주관을 신이 청정한 본래의 마음법에는 기둥도 기둥 모양도 없다. 그러므로 저 기둥 한 가지를 볼 때에는 곧 기둥이 나타나는 이치와 그 기둥을 나타낸 이 마음의 본래 의 면목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저마음을 다루면 된다. 꿈이 아무리 헛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깨기 전에는 꼼짝없이 사실인 고와 낙을 받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을 깨치지 못한 중생들을 업습에서 일어나는 천당 지옥의 꿈을 벗어날 길이 없다. 꿈에서 죽고 꿈에서 태어난다. 우리 승려들은 꿈이 없다는 소리를 한다.거짓말이 아니다.중 노릇을 제대로 하는 수자들은 꿈이 없다.또 대인들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확실히 꿈이 적다.수양이 되면 마음이 비어서 번뇌망상이 적음으로 꿈이 적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낙꿈은 평생 살아봐도 70년, 80년 밖에 안 된다. 그것도 잠자는 시간, 병 앓는 시간 다 빼고 나면 몇십 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밤꿈은 몇 백년, 몇 천년을 산다. 따라서 생신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산 것이고, 밤꿈은 낙꿈은 몇 배, 몇십 배를 더 사는 결과가 되므로, 정말 꿈은 밤 꿈이 아니라 생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밤 꿈에만 우주를 창조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깬낮 꿈에도 우주를 창조해 내고 있다.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면, 낮 꿈, 밤 꿈이 다 꿈이다. 밤, 낮, 금생, 내생이 다 꿈인데 이꿈 가운데 꿈이 아닌 것은 꿈을 꾸고 우주를 창제해내는 우리의 마음뿐이다. 밤 꿈에는 이 마음 이대로이고 낮 꿈에 더이 마음 이대로이다. 그런데 생각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라고 느낀다. 생각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추우면 추운지 알고, 더우면 더운지 아는 이 마음은 분별의 나다. 생사의 변천이 없고 질량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이 나는 모든 지식의 주체인데. 이 마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큰 것은 크다 작은 것은 작다고 하는 것이다. 육신도 마음이 만든 피조물인데 중생들이 육신을 주인으로 마음을 육신의 종으로 삼아서 주객을 뒤엎고 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주관대 객관으로 벌어져 있는 이 우주와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다루려고 드는 통에 온 우주 중공인 유아독전의 자아가 깜빡하는 순간에 도리어 창의 일속으로 한계의 적은 육체의 인간으로 전락되어서. 이 생사대몽을 이루어서 요네와 인가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생이 사는 것도 꿈이요, 죽는 것도 또한 꿈이다. 정담 스님. 도인은 개가 짖지 않는다는데, 나는 부산 해얼 노장 스님은 견성한 스님입니다. 그 노장님이 있던 어느 절 이에 한참 올라가면 암자가 있는데 가는 길에 바위 모퉁이를 지나야만 법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위 모퉁이 시파랗게 생긴 살모사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들고 아이들이 올라가면 머리를 딱 쳐들고 짝짝 소리를 내고 씩씩거리며 혀를 내두르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게 되면 아이들이, 노수님, 저 나쁜 독사란 놈좀 쫓아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하지. 나쁘기는 너희가 나쁘지. 독사가 나빠. 하고 이 노장님이 가서 독사를 쓰다듬어주면서, 너를 나쁘단다. 저희가 나쁜 줄 모르고, 그러니 참 뭐가 나쁜지 모르겠다. 이래가면서 독사 머리를 들고 있으면, 이놈이 죽은 모양으로 흔들지도 않고 쭉 늘어져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만히 놓으면, 그쪽에 가만히 도사리고 앉아있습니다. 노장 스님은 그렇게 해도 평생을 알지도 않고 솔방울 같은 거나 따먹고 빗자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집에 나누어주고 그런 게 일입니다. 저 북간도에 가서 돌아가신 수월 스님이라는 도인이 있었는데 내가 젊어서 평생 모시고 도를 배우다 같이 죽으려고 내가 그때 개운사 강원에 있다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갔는데 그분은 평생 40년 동안 그곳에서만 계십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흥룡강이 나오고 한국 독립군들을 근거지인 일본 토벌대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만주 사람, 한국 사람 무수히 죽인 다음 바로 그 후부터 무서운 개를 많이 기르고 그럽니다.만주 개는 세퍼트보다 더 무섭습니다.세퍼트는 더 큰데 그 개한테 내가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수백리 먼길을 가게 돼서 길을 묻고 싶어도 개가 나올까봐 일부러 다른 곳으로 피해서 산을 넘어다니고 그럽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이 한 700호 살고 중국 사람이 한 200호 사는데 수월 노장님의 모습이 참 기이하다는 겁니다. 옷도 다 떨어져서 빨간 것, 푸른 것, 흰것 모두 누독누독 기어있고 집신도 상주들 신 모양으로 블록해가지고 머리에 쓴 것도 이상스럽게 걸레인지 모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걸 쓰고 오는 걸 보면 그야말로 죽은 개도 기겁을 해 짓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사나운 개들이 그 노장님 보고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수월스님 보고는 무서운 개가 짖지 않는다 하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겁니다.이와 같이 탐진지의 삼독이 뿌리채 딱 떨어지면 호랑이와 함께 있을 수가 있고 토끼나 노루가 그 사람 앉아있는 곳에 뛰어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나를 보고 자꾸 지저대는 개를 보고 속으로 참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명색이 장사 믿고 수도하는 중이라면서 개가 짖도록 태어났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해물지심이 남아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화한다고 이렇지만 교단 정풍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이제 무수한 동인이 나오도록 하느라고 전체를 이해하는 짓이지만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기억코 해놨으니 남한테 나쁜 가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심이 있고 해물지심이 있으면 개가 짖는 겁니다. 과거에 모두 남에게 손해를 주고 핍박을 주어서 그 업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짖습니다. 가령 사낭꾼이 아무리 목욕을 깨끗이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다녀도 개가 틀림없이 그 사람만 오면 나병 환자가 오는 것처럼 지저댑니다. 정담 스님은 그래서 불교 정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면서도 틈틈이 서예와 사진찍기를 즐겨했던 청담스님 야외에서 자리가 마련되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파한 대소를 했던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그는 평생의 서원이었던 정아 불사의 안성을 보지 못한 채 고희의 나이로 세상을 하지가고 말았다 정담이 인연을 다했다는 소식을 들은 석주 스님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다정담 스님은 우리 불자들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지처이자, 무명의 고해에서 방향을 잃은 중생들에게 항로를 일러주는 등대 불이었습니다.까닥에 우리는 모두 이렇게 아쉽게 할량 없어 흐르는 눈물을 줄체할 길이 없습니다. 청담우 유달리 강한 인내심과 설득력은 각자의 견해와 주장의 분분에 자칫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던 정화불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청담을 놓고 주위에서는 인욕보살, 논의제일이라는 별칭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영모 또한 엄만하고 자비로와 누구든 직접 대하기만 하면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다 계율이 청정하고 교학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니, 당시 교계에서는 그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망공하상의 해상에서 정진을 하여 인가를 받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포교와 강의, 영맹정진과인욕행을 거듭했다. 이러한 정진력은 여타의 종국의 지도자들과의 해동에서도 청담이 발군 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바탕이 됐다. 정경에는 물론 정치와 사회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과 만날 때면 언제나 자중을 주도했고 언제나 동참자들은 깊은 감화를 받았다. 정담이 시종일관 추구한 것은 정정한 승단의 재건과 시대가 요청하는 대중불교의 구현이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암팎의홍을 받았다. 수행 승단의 재건을 위해 율법 제1주의 확립 수도원 제도의 재건 합리적 승가 교육을 위한 승가 대학 건립 걸식 제도의 부활 등을 주창했다. 또 대중불교 구현운동은 사회와 일반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늘에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청담은 자신의 교단 재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실증을 내지 않는 모피야무 생활로 일관했다. 승단 정화와 대중 법문을 할때 청담은 가장 적절하고 대중적인 수단으로서 임했으니 행주자와의 자제한 대 자유인인의 다름 아니었다. 대중과 호학을 대함에 있어 때론 멋대로 내버려두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방행을, 때론 움켜잡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파주를 자유자재로 경영했다. 청담은 마음 법문을 즐겨 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팔만대장경 전부가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마음 두 글자로 누구에게든 불교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마음 마음 이 마음은 산 것이요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생명 없는 허공도 아니어, 또한 생명이 아닌 목욕 물질도 아닌 것이다. 물질도 허공도 아닌, 이 마음은 우주 생명이다. 또이 마음은 물질도 허공도 아닐 뿐 아니라, 지식도 사상도 신앙도 아니며, 부처님도 하나님도 일체 중생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이라 하는 것조차 크게 그르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마음도 아닌 마음, 이것이 곧 인생 보완의 진면목이다. 이것 같이 나 자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전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청담 사상의 요체는 윤회 사상의 존재론적 풀이와 법신의 탄생, 즉, 유심 철학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가 행한 숱한 법문 중에서 자주 강조했던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이라든가 육신은 비록 죽어도 법신은 살아있다는 말은 정담 사상의 근간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담은 가거나 내세보다는 현세를 매우 중시했다. 언력을 성취함으로써 성불에 갓 하겠다는 현세적 서원을 세우고 고뇌와 정진으로 점철된 일생을 경영했다. 얼력보살, 인협보살, 호국보살, 대승보살 등 청담을 지칭하는 많은 별칭들은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좋은 본보기들이다. 교단 장하와 중생 교화의 두 길을 일관되게 걸어온 바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청담에겐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었다. 철저한 시간관념 안거를 마친 해제 때에도 결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지켜 정진을 계속했다. 함께 생활을 하던 도반들이 괴롭고 불편할 정도였으니, 그 철두철미한 성품은 이미 사람의 단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숨걸음이 늘 그를 따라 다닌 것도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봉정함에서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해제 새 시기인데도, 마치 시계추와 같은 규칙적인 생활에 시계심을낸 몇몇 도반들이 동안과 결제를 위해 떠나가야 할 날을 알려주지 않은 채 선정 산매에 빠져있는 청담을 일주일 분후 정도 후 정도의 식량과 함께 봉정함에 남겨두고 몰래 떠났다. 혼자 남은 청담은 날이 꼬박 새는 줄도 모르고. 산매에서 빠져 나올 줄 몰랐다. 그 사이에 대설이 내렸고 길이 두절됐고 청담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지경을 맞았다. 대청봉은 아주 높고 험준해. 일단 폭설이 내리고 나면 이등해본 눈이 어느 정도 녹아 내려야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줄령. 일주일이 지나면서 청담은 굶지리면서 정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가고 보름째 되던 날 희한 일이 일어났으니 당시 홍천군의 일본인 군수와 경찰서장의 꿈에 설악산인이 나타나. 지금 봉정함에 도인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속히 가서 공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꿈이 같음을 기이하게 여겨 곧 인원을 동원하여 눈을 해치며 며칠 만에 봉정함까지 올라갔다. 방문을 열러 젖히자 벌써 피골이 상접해진 한 도인이 자선 산매에 들어 있었으니 도에는 갓길이 있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준 일하다. 정담은 세수고나이 33이 되던 해, 수행처이던 묘양산 설령대에서 3일 밤낮을 영명정진을 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 남긴 오도성은 이러하다. 모든 불조는 어리석기 그지였고, 어찌 현학의 이치를 깨우쳤으랴. 만약 내게 능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길가의 곧 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리라. 다음 해정혜사에서 정진을 하던 중, 망공하상이 올연이라는 법포를 내리고 인가를 하려 하였으나 청담은 스스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몸을 더 낮추어 정진을 거듭했다. 그러나 인가를 거부한 돌출 행동을 보인 것은 그 성품으로 볼때 교단의 정하와 불교 대중화라는 대작불사를 이루지 않고서는 설사 참 성품을 일단을 보았다 해도 부질없는 일이라는 소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터. 이후 청담은 북간도와 전국의 선언을 돌며 정진을 거듭했다. 한때는 경남 고성군우 바닷가에 있는 한 무인도 굴 속에서 수저 한 벌과 그릇 두 억에 항아리 하나와 쌀자루를 놓고 정진 삼매에 들기도 했다. 입적 하루 전에 이하여대 강연을 비롯해서 무려 여섯 차례의 법문을 했을 정도로 청담은 대중교화를 위해 육신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리 바빠도 전법을 위한 설법이나 강연은 반드시 챙겼다. 한번 법문을 시작하면 몇 시간은 보통으로 넘겼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30분간 설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을 넘겨 무려 일곱 시간이나 쉬지 않고 열변을 토하는 일이 발생했다. 강당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갔는데도 설법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됐다. 보다 못한 시자가 큰스님, 이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법을 그만 그치시죠? 라고 말하자. 청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중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며 호통을 쳤다. 아마도 구천을 떠돌던 중음 영가들이 설법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리라. 청담은 당시 성당을 다니고 있는 듯, 아직 불교에 일천했던 춘원, 이강수가 법화경을 번역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를 막아야겠다는 이야기를 역경사 오노에게서 전해듣고 이강수를 찾았다. 아직 불교를 소설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준원이 법화경을 예술적 또는 소설적 소견으로 번역해 놓는다면 당시 그의 명성으로 볼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옳다고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정담은 춘원이 살던 자하문으로 찾아가 춘원이 현 시점에서 법화경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예지리고 이지리고 법화경 번역 여부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법파경을 한장한장 한장 남기며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춘원은 항복을 받아냈다 성담은 춘원에게 엄각경과 능언경 공부를 권했고 3년 후 다시 만난 춘원으로부터 엉각경을 본후법화경을 보니 그 깊은 뜻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반응을 들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춘원은 독실한 불자가 되었으니 당대의 천재 춘원도 청담우 교활에게 깊은 감화를 받았던 것이다. 매사에 철저하고 빈틈이 없던 청담은 화학들에겐 더 없이 자해로운 스승이었다. 어떠한 일이건 그 일을 빗대어 가르침을 내리곤 했다. 맞닥뜨린 정황을 바로 그 자리에서 피안으로 이르는 지대로 엮어내곤 했으니 가히 당기지절 기감종승이라 할 것이었다. 하루는 도련 하반신이 마비 증세를 일으켜 상자 정천, 현성이 급히 만든 들 것에 실려 산길을 내려가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자. 두 상자가 들 것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숨을 돌리고 나자 청담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제대로 보아야 한다. 중생들은 누구나 내 몸, 내 다리, 내 팔, 이렇게들 이야기 하지만 보아라. 내 몸, 내 팔다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어찌 이 몸뚱아리가 진정한 내 것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물며, 내 몸이 이렇거늘, 땅이고, 집이고, 돈이고, 표수리고, 그것들이겠느냐? 두 제자는 스승의 말에,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담어 당기지절은 계속 이어졌다. 현성아, 내가 그동안 정화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절에서 나가게 했으니, 언안을 품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만일 그 중에 누가 이런 산중에서 덤벼들어 나를 두들겨 팬다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에 때려 눕히고 말 것입니다. 하하, 이 놈. 그것은 출가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너는 나한테 인가 응보이니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이니.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알아듣겠느냐? 만신자비로 독특한 해타르기를 연청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뜸 역경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해 역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 그 추상 같은 기계와 화려한 추진력의 이면에는 이렇듯 감히 범접 못할 자애로움이 깃들어 있었으니, 그가 세연을 다하고 떠나던 날 법정은 동아일보에 별리의 아픔을 실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뜻을 알면서도 빈 공간이 마른 바람 소리로 들립니다. 부재중 이것은 비단 스님의 방만이 아닙니다. 오늘로 한국 불교 자체가 때로는 부재중입니다. 부재의 표지를 떼어 내려고 한결같이 골몰하시던 스님은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비탄이 아니라 그 뜻을 받들어 합정진하는 일입니다. 스님과 함께 우리들이 죽지 않으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호념해 줍소서